예, 저번 시간에는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촬영된 사진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앱은 갤러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앱이에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 예, 이렇게 생긴 앱입니다. 저는 좀다 색다르게 검색해서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앱이 많아지면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갤러리니까 갤이라고 입력하면 갤로 시작하는 것들을 쫙 찾아주거든요. 그 중에 갤러리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터치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와요. 자, 그 중에서 여기 위에 카메라를 터치하면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서 백 버튼을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갤러리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 이렇게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이 파일 옮기기, 컴퓨터로 데이터 이동하기 뭐 이런 수업을 보시면 거기서 디렉토리, 폴더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이 11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면 카메라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안을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촬영한 그 동영상 또 이미지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 여기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요거는 동영상이란 뜻이고요. 그게 없으면 이미지란 뜻입니다. 자, 그럼 동영상을 제가 터치해 볼까요? 자, 이렇게 재생이 되죠. 요걸 이렇게 탐색을 할수 있고요. 일시정지, 다음 동영상 보기, 이전 동영상 보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백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백버튼이 안 눌러질 경우에는 화면에 보시면 화면에 백버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누르면 뒤로 돌아갑니다. 다시로 들어와서요. 그럼 이번에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터치해 보면 이렇게 사진을 볼수 있는 화면이 자세히 볼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해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 사진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시면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이렇게 밀어버리면 이전 사진, 이후 사진을 다음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 확대가 되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써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사진 중에 불필요한 사진을 삭제하고 싶을 때는 자, 예를 들면 요거를 삭제해 볼까요? 자, 손가락으로 사진을 이렇게 꾹 터치하고 있으면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그 중에 녹색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건 삭제 대상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선택하면 삭제 대상들을 여러분이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삭제라고 적혀 있죠? 요거를 누르면 확인을 하고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요세 개의 이미지가 삭제되는 겁니다. 자, 지금 삭제가 돼서 요만큼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선택하고 이 밑에 보시면 슬라이드 쇼가 있어요. 요걸 누르면 자동으로 사진들이 이렇게 전환되고요. 그리고 메뉴를 터치해서 보면 공유하는 옵션이 있거든요. 요 공유 옵션을 보면 메시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요건 지금 여러분들이 설치한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기 있는 종류들은 달라지거든요. 그 중에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문자로 이 사진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 중에서 메시지라고 하는 걸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그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적거나 아니면 우리 문자 보내는 거 배웠죠? 이거 문자 보내는 화면이에요. 그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그 사람의 전화를 찾은 다음에 여기다가 메시지를 넣고서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메시지 사용법은 설명을 따로 안 드리니까요. 그거는 문자 메시지 보내기 편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그리고 여기 메뉴를 또 눌러보시면 공유 부분 말고 옆에 옵션이라고 있어요. 옵션은 더 많은 기능들을 볼수 있는데 상세 정보를 누르면 이 사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을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잘라내기를 하게 되면 이 사진 중에서 특정한 영역, 이 사진에 이렇게 움직여서 특정한 부분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버리고 그 부분만 사진으로 남기는 거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할 때쓸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회전은 이 사진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찍다 보면 방향을 잘못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옵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진을 회전시키시면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저장을 시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갤러리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렸고요. 갤러리는 기본적으로 사진을 보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열람하는 프로그램이고, 동시에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간단한 기능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